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삽살개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요리하는데 거의 한 2시간 걸렸고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청 탄산수 요거랑 같이 안 어울리지만 탄산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은 찍먹. 2 더하기 2는 흥용미. 아재크래식님 또 22개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거를 맞아요. 찍먹 부먹 여러분들 너무 싸우시니까 미리 몇 개 좀 담가 놓을게요. 이러면 뭐 부먹이나 마찬가지니까. 됐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바삭바삭 소리 들려달라고요. 그러면 좀 제 얼굴을 가까이서 봐. 아, 삭삭이님 또 4개 감사합니다. 막 먹방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바삭바삭한 소리 들려면 제가 야외라서 요걸 좀 가까이 가야 돼요. 제 얼굴을. 잠시만요. 마이크 쪽에 손을 대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모바일 방송이라서 좀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치우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요거 담갔는 거 먹을게요. 또 여기서 야채를 안 먹으면 흥삼아. 그냥 소스만 만들지 야채를 왜 넣었냐 그럴 수 있으니까. 목이버섯 하나랑요. 양파 하나랑 해서 먹을게요. 이거 간은 잘 맞아요. 아, 중국집이랑 비교해서 맛이 어떻냐. 전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중국집에서 앞으로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네. 직접 튀긴 건데, 저는 뭐, 먹방 컨텐츠 하기 전에는, 이거 뭐, 컨텐츠로 하면 모르겠는데, 시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중국집 음식을 100으로 비유하면은, 이거는 한 70, 80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그 전문가분들이 만든 거랑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70, 80 정도니까. 아니 이거 고기에 간 다 했어요. 소금, 후추, 맛술. 양은 푸짐하다고요. 이거 재료값만 5만원 정도 들었는데 탕수육 집에서 시켜서 5만원어치 대짜 두 개만 시켜도 이거보단 많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남았잖아요. 저한테는 목이버섯이 또 반 남았고요. 후추도 남아있고요. 아, 찌주인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장도 이만큼 남았어요. 맛술도 남았고 뭐 이런 것도 남았어요. 양파도 남았고. 제일 충격적인 거 생강 이거 9,900원짜리인데 진짜 진짜 요만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집에 이런 재료들 있고 요리 많이 해서 먹는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 먹을 만할 것 같은데. 단 호기심에 나 자취하는데 오늘 한번 여자친구랑 흥삼이 형 레시피대로 탕수육 한번 만들어볼까? 그거는 제가 만류하겠습니다. 예. 사는데 총 5만원 이상 듭니다. 예. 저는 여친은 없죠. 탄산 날라간다.
오징어 튀김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징어 튀김처럼 생기긴 했는데 돼지고기 등심입니다. 근데 고기도 좀 많이 사기도 했고, 고기는 한 한근만 사면 한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한 7,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재료들 다 있으면은 만들어 먹을만 하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애기들이랑 같이 먹으면 학생들이 애들이 좋아할 만한 후르츠 칵테일 같은 거 하나 넣으면 되고. 아, 해수기님처럼 다 집에 있으면은 만들어 먹을만 하지.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요리하면서 기름 냄새 맡고 하면 입맛이 약간 떨어진다고요? 전 괜찮아요. 오징어 튀김 아니라 탕수육입니다, 여러분들. 목이버섯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이버섯 좀 비싸던데? 밥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몸은 좀 괜찮습니다. 감기 많이 나왔고요. 오늘 요건 얇은 티예요. 아, 또 손으로 먹으면 또 약간 좀 그래요, 여러분들. 중국집 주방장도 아니고 요리 잘 못해요. 요거 소스 제가 만든 거. 란형님 반갑습니다. 좀 맛있게 잘 된 것 같은데. 고기 돼지고기 등심이요. 다락방이 아니라 옥탑방. 벌써 반은 먹었다고 또 튀기라고요? 그거는 좀... 그러면 내일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새우 사가지고 생새우로 새우튀김 할까요? 그냥 그 냉동새우 말고 생새우 사가지고. 어차피 기름 저거 남아있거든. 형님 취업은 포기하셨습니까? 네, 저는 방송하기로 했어요. 원래 방송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키는데 오늘 약간 8시 약간 넘어서 켰죠. 죄송합니다. 새우는 30마리만 튀기라고요? 그냥 생새우든 뭐든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그거 새우 좀 사올게요. 돈가스랑 새우튀김? 나 여기 또 고기가 좀 남았거든요. 이거랑 좀 해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생새우 말고? 생새우 하면 안 돼요?
노량진에서 원룸 건물 운영하시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거기 옥탑 있나요 혹시? 아. 근데 노량진에서는 방송 못해.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집단 린치 당합니다. 시끄럽다고. 간은 소금구이라고. 아니 튀김 하려고 튀김가루가 좀, 아 여기 남아있잖아요 기름이. 아니 좀 식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노량진에 공부 안 하는 사람 많다고. 무늬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 근데 어저께 제가 운동삼아 노량진에 새벽 2시쯤에 운동 갔다 왔거든요. 근데 노량진 그 엄청 큰 학원 앞에 이런 밥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길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지 했는데 그 수강 신청한다고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한 30-40분 정도 새벽 2시에. 그게 열리는 게 아침에 학원 문이 열리는데 새벽부터 줄서 계시더라고. 바삭바삭한 건 진짜 바삭바삭합니다. 내가 두 번이나 이거 했기 때문에. 두번 튀겼어요. 겨울에도 먹방 하시나요, 밖에서? 그렇죠. 겨울에 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밭에서의 먹방. 정말 느낌 있죠. 앞자리에 앉으려고 대기 중이라고? 아니 그 물어보니까 수강 신청인 것 같던데요. 앞자리 앉으려고 새벽 2시부터 거기서 줄서 있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묵꼬치 눈 오는데 어묵꼬치 다 해서 먹으면 아유. 눈 맞으면서 눈밭에서 팥빙수 먹방요 뭐 그런 것도 괜찮죠. 겨울에 노속방송 여기 평상에서 텐트 치고 저 먹방 BJ인데 첫눈 오는 날 뭐 할 계획이냐고요? 이거 일단 천막부터 걷어야겠죠. 첫눈 오는 날.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라이드 치킨 하다가 탕수육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번 주 월요일 날, 닭 튀겼었습니다. 와, 씨, 이제 먹네. 놓칠 뻔. 죄송합니다. 요리한테 2시간 걸려가지고. 요거 등심. 월세라든지 식비는 어디서 충당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별풍선, 그리고 아프리카 광고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수료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딱 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의식주 정도만 해결되고 있어요. 사실 의는 해결 안 되지. 왜냐면 제가 옷은 안 사니까. 저 해결됩니다. 제가 그래도 완전 적자 방송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영양제 주사 맞았어요. 보험 된대요, 실비보험. 안 찍고도 먹을 수 있죠. 간이 다 돼 있거든요. 살찐 걸 봐라. 적자겠냐. 살 많이 쪘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 궁극의 살려분님께서 또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먹방인데 기억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주부나 집에서 이런 음식을 많이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개나 소나 먹방 안 오. 아, 죄송합니다, 김 소장님. 아, 첫 번째 팬한테 뭐 없냐고요? 제 베스트 BJ거든요. 뭐 아무나 먹방해서 그렇긴 한데 죄송한데 베스트 BJ인데 이제 한 달에 킥뷰 15장 선물권을 받거든요. 만약에 아, 1000번째 그 1000번째 분한테 뭐 한다는 거는 그건 안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1000번째 팬가입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안 쏩니다. 그러면서 팬가입이 안 돼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번째 팬가입하면 뭘 드립니다 이러면은 내가 1000번째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누가 999번째 쏘면 바로 따라 쏴야지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팬가입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몇 번째죠? 지금 900 몇 번째인데? 저분이 제 팬클럽 유도, 별풍선 유도해주신 분이네. 999번째 물어보겠다. 별풍조작기님 반갑습니다. 하이흥 그러시는데, 하이별. 아유, 또. 아, 탄산수 먹으니까 트름이 나온다. RCN님께서 또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먹봤는데 기억이 쓰겠습니다. 이거 후원받은 거. 시청자분 형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목이버섯 어디 갔노? 목이버섯이랑 해서. 제가 통닭 튀겼을 땐 좀 느끼해서 다 안 먹었잖아요. 근데 탕수육은 그런 건 없네요. 오늘 뭐 반죽이랑 이런 게 잘 됐나봐. 목이버섯 이거 요거 한 통에 몇천 원 하던데, 요만큼 들어있는데. 당근은 안 줄어든다고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당근은 사실 왜 넣었냐, 좀 빨간색도 있고 하면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빨간색 넣었는 건데, 당근 처음으로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의 그 맛. 예, 양파랑 목이버섯이랑 먹겠습니다. 저는 당근 편식하는 건 아닌데, 당근 카레라이스 먹을 때만 먹습니다. 그냥 편식하는 거 아니야. 편식하면 카레라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먹지. 카레에 들어가 있는 당근은 존맛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먹방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 입. 나중에 만두 빚어 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만두를 직접 만들었다가 폭망한 적이 있어요. 그 추운데 눈 맞으면서 만두를 오늘처럼 한 2시간, 3시간 요리했거든요. 반죽부터 해서. 한번 재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예, 카레라이스 먹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라이스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먹었었는데, 만져서. 그때 겨울에 왜 실패했냐면, 반죽이 얼었어. 반죽이 어니까, 야외에서 했거든요, 여기서. 반죽이 어니까 답이 없어요. 좀 얄부리하게 퍼져야 되는데, 얼어가지고 두껍게 돼가지고. 상중 남은 건 간장 와사비에 찍어주세요. 와사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초창기 얘기요. 나 초창기에 뭐 제가 실험적인 먹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수염 죄송합니다. 수염 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샤워를 잘 안 했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온도 체온 때문에. 그러다가 먹방할 때만 씻고 할 때 깜빡깜빡 해가지고 내일은 꼭 수염 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벗어 어디 갔노? 잘 됐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 중국집에 비해서 그렇게 맛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중국집에 했는 것보단 맛있어야지 내가 해먹을 만 하잖아요. 돈도 적게 들고. 근데 뭐 비슷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비슷하면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죠. 근데 저는 이게 방송 컨텐츠가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연수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한 개. 목이버섯이랑 같이. 수염이 호불호가 남기니까 요 반만 밀라고요? 아니면 요 가운데만 밀라고요? 그럼 난리 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서 긴 시간 동안 먹었는데, 예, 맛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문제나 제가 만드는 거 보셨겠지만 제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좀 손이 많이 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이런 간장이나 식용유나 이런 거 부대 재료들이 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랑 여기다가 막 애기들이 좋아하는 후르츠 칵테일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맛있게 건강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혼자 사는데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흥삼이 형 따라서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예,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처리 힘들겠네요 한데 저도 벌써 지금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예, 여기 엄청 지금 퍼질러져 있는데. 자, 아무튼, 예.
맛있게 저는 만들어 먹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예,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